동업은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초창기 시절에 동업을 철저하게 잘 이용했더군요. 동업도 동업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동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상당히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업을 해서 잘 되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서 동업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동업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기업의 동업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동업을 통한 활로 개척을 가장 잘한 기업은 바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그룹의 초기 경영 특징 중에 하나가 위험 부담 회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위험을 회피했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했는지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TV를 같이 인수해서 TV 사업에 진출합니다. 두 번째 동업 사례는요, 교송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1949년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1954년 주식회사 제일모직공업은 교송의 조홍제 회장과 함께 설립을 합니다. 4년 후 1960년 3월에 동업관계를 정리합니다. 조 회장은 한국 타이어와 한국 나일론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이 설탕을 독점 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의 동업 이야기입니다.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동업이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이양구 회장을 다룬 평전 사람을 사랑한 함경도 아바이에 따르면 이양구 회장은 1951년 설탕과 밀가루를 수입해서 파는 삼양물산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양구 회장은 1954년 당시 유일하게 설탕을 생산하던 이병철 회장의 제1제당을 찾아가서 동업을 제안합니다. 제1제당 설탕을 삼양이 독점 판매한다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양구 회장은 당시 돈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시멘트 사업에도 진출했다고 함경도 아바이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회장은 시멘트 사업에 공동 출자하긴 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시멘트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동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 사례는 초창기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동업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선 유통업계부터 봅니다. 미국의 시어즈 백화점, 잘 아시죠? 원래 이름은 시어즈 로박입니다. 뒤에 보이는 화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시어즈는 리처드 시어즈와 엘라 로박이 동업을 시작한 1893년부터였습니다. 지금의 아마존이 매장 중심의 유통망을 깨버린 것처럼, 당시 시어즈는 우편 판매 사업을 통해서 유통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주자로 주도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천 쪽에 해당하는 카탈로그를 전국에 배포해서 자동차부터 장난감까지 사실상 모든 제품을 취급했던 통신판매, 무점포 판매 마케팅의 원조라 할수 있습니다. 휴렛 패커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폴 알렌, IT 업계 상당히 동업자가 많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도 동업으로 성장했죠. 이해진 NHN 창업자와 김범수 한게임 그 당시 사장이 동업이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까지 중간 결론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공동 창업을 해서 각자가 잘하는 그런 영역의 일을 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를 키운 다음에 그런 후에 각자의 길로 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710만 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보다 절박하게 느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혼자 할까, 같이 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영원한 동업이란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부터 결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미리 염두에 두고 해체와 분화에 대한 시나리오도 함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동업 전략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 친분보다는 역할을 분담할 자질이 있는지 서로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깐깐하게 만들어서 합의한 뒤에 공증까지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분 문제인데요. 5대5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6대4 혹은 7대3으로 불균등한 지분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라면은 한 사람 반드시 51%, 나머지 사람은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는요, 단지 돈이 모자라서 공동 창업을 하지 말고요, 능력의 차이를 통한 시너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동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가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세 번째, 파트너가 갖고 있는 유형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네 번째, 파트너가 이 사업에 무엇을 얼마만큼 걸고 있는가? 다섯 번째, 마지막, 당신은 어떠한가? 입니다. 즉, 동업자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친구라서, 아니면 친한 선배라서 같이 동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성공적인 동업의 최종 목표는 1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